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그 53번째 범인은 그녀였다.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쉬운 세 번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범인.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 유괴 살인 사건. 우리는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편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을 내리깔게 되는 험상궂은 외모와 체격 같은 것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이죠. 그러나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범인들은 태연하게 가면을 뒤집어 쓰고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딸 바보로 소문이 났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리고 준수한 외모와 언변으로 여성들을 유혹했던 연쇄살인마 강호순 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은혜나 고유정, 김선자처럼 왜소한 여성의 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제가 다 다루었던 인물들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할 범죄자 역시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편견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1.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 사건. 1997년 8월 30일 오후 2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스포츠센터 어학원 앞에서 영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 당시 8살이었던 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나리양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나리양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나리가 어떤 젊은 아줌마랑 갔어요 라는 말을 들은 나리의 어머니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급파된 경찰들은 이 나리양의 집에서 녹음기와 발신 위치 추적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유괴범의 전화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이 흐른 오후 6시경 나리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리네 집이죠? 나리는 잘 있어요.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그러나 전화는 그대로 끊겨버렸습니다. 당연히 발신지 위치 추적을 하지는 못했죠. 오후 3시 52분쯤 범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리를 잘 데리고 있어요. 2천만 원 준비해 명동 전철역 남대문 방향 출구 앞에 있는 건물 8층으로 나오세요. 자, 이번에는 발신자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경찰은 바로 전화 발신지인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사라진 다음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9시경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경찰들은 나리양의 어머니에게 최대한 전화를 오래 끌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바로 발신지 위치인 명동의 한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9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그때까지도 범인과 어머니의 통화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현장을 봉쇄하고 당시 카페에 있던 13명의 손님을 한 명씩 검문하기 시작합니다. 한명한명 신분 확인과 지문 채취, 간단한 신문이 이루어지던 중에 한 만삭의 임산부가 항의를 시작합니다. 만삭의 임산부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기가 놀라 배를 차는 바람에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하니 빨리 보내달라. 등큰 소리로 항의를 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임산부를 옹호하면서 경찰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개 수사 단계가 아니라 긴급한 유괴 사건 수사 중이다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던 형사들은 서둘러 임산부의 지문만 채취하고 병원행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용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형사들은
커피숍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분 확인과 지문 채취 및 간단한 신문 절차를 끝내고 나서 그대로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나리의 집으로 더 이상 범인의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커피숍에 있던 13명 중 20대 여성 모두에게는 경찰의 은밀한 미행 감시가 이루어졌는데, 오직 당시 임산부였던 전현주, 당시 28살, 이 여인의 행적만은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실종 5일째인 9월 3일, 경찰은 결국 공개 수사로 사건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일주일이 지난 9월 11일 수사본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무래도 제 딸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삭인 자신의 딸이 9월 1일 가출한 뒤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집 밖에 형사로 보이는 남자들이 서성거리는데 혹시 자신의 딸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는 내용으로 바로 전현주의 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였던 거죠. 전현주의 아버지는 90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뒤에 내무부 산하 고위 공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사건 이후엔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요. 전현주의 아버지는 협박 전화 녹음 테이프를 듣고는 범인의 목소리가 자신의 딸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때마침 명동 거리에서 뜯어온 공중전화에서 어렵사리 분리해 낸 지문들 중에서 전현주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전현주의 행적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 시내 모텔들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고요. 채 하루도 지나기 전인 9월 12일 오전 9시 20분,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그녀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리 양의 위치를 추궁하는 질문에도 그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죠. 그렇게 2시간 정도의 회유와 설득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전현주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극장 지하 창고를 알려주었고요. 경찰은 바로 그곳으로 출동을 합니다. 거미줄과 악취로 가득 찬 공간, 그 안에 방치되어 있던 가방 안에서 나리양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코와 입, 두 손과 발 모두 테이프로 층층 감겨져 있었고요. 목에는 졸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온몸은 팽창한 부패가스로 인해서 퉁퉁 부어 있었고, 도저히 눈뜨고 볼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나리양은 실종 당일 오후 6시경, 그러니까 전현주가 처음 나리양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직후 사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두 번째, 전현주는 어떤 사람인가? 이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 전현주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1969년 전현주는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그래서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자주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졸업을 했는데, 의사 아니면 문필가가 되고 싶다라던 전현주는 재수 끝에 H대학교 무역학과로 진학을 합니다. 아마도 본인의 성적에 맞추어서 갔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별 관심이 없던 학과에 진학한 만큼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고, 졸업해서도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녀의 집안은 넉넉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응급구조학을 다시 전공한 뒤에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해요.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했고 중도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1995년 자신이 원했던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했고요. 재학 중에 문학평론에 재능을 보여서 지도교수로부터 평론가로 나서라라는 권유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남편 최 씨를 만나서 2년 만인 1997년 2월 결혼을 하게 됐고요. 당시 전현주의 집에서는 남자의 경제력을 문제 삼아서 반대를 했지만 이 둘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전현주는 원래 사치와 낭비 그리고 거짓말에 굉장히 익숙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소에 학교 친구와 후배, 심지어 교직원들에게까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씩 돈을 빌려서 썼고 제대로 갚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빌린 돈으로 주로 후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이나 술을 사주곤 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쓴다. 좀 특이하죠. 훗날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 스스로 경찰서에서 사채 잔여금과 신용카드 대출금, 후배들에게 빌린 돈을 합치면 500만원쯤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범행 한 달쯤 전에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압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거짓말에 능해서 평소 후배들에게 나와 내 동생이 각각 자가용이 있고 우리 집에 별장이 있다 라는 식으로 과시를 했지만 부친의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자면 이 부친이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재산 공개 내역을 확인해 보면 이것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해요. 뭐 집이 좀 부유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게다가 전현주는 졸업학기인 1996년 2학기 총학생회 활동에 몰두하느라 수업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했고요. 97년 1학기에는 미등록으로 재적이 됐지만 남편인 최 씨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결혼 직후에 남편의 인형극단이 실패한 뒤에는 더욱 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전현주는 사건 당일인 1997년 8월 30일 뉴코아 문화센터를 무작정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련된 옷차림과 눈에 띄게 예쁜 나리양을 발견하고 말을 걸게 됐습니다. 나리양 사진 보면 참 예쁘게 생긴 아이였어요. 나리양이 부잣집 딸이라고 생각한 전현주는 영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나리양에게 다가가서 재미있는 곳에 가자 라면서 사당동 지하 창고로 데려가서 부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테이프로 결박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나리양의 집으로 첫 협박 전화를 걸고 돌아와서 집에 보내달라고 우는, 울면서 애원하는 이 나리양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리양의 옷을 반쯤 벗긴 뒤에 등산용 가방에 말 그대로 구겨 넣어버렸습니다. 이후 전현주의 거짓말은 극에 달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공범들이 자신을 성폭행했고 유괴도 강요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검찰은 전현주가 죄책감을 덜기 위해 가공의 공범을 창조해냈다라고 봤습니다. 1993년 7월 그녀가 적십자 병원에서 연극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 근거였죠. 물론 여기에도 의혹은 존재합니다. 전현주의 남편이었던 최 씨는 경찰이 수사기간 내내 남편인 나조차도 면회를 불허했다라고 밝히면서 검찰 송치 전날 밤 딱 한 번만 면회했는데 아내가 담담하다가도 범행 동기와 공범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터뜨리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내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면서 공범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초기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면회를 제한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후 전현주를 상담한 정신과 전문의는 법정에 출석해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연극성 인격장애 환자는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행동을 과장하고 심각하면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예창작가를 나와서 글쓰기에 재주가 있는 전 피고인이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의식 상태에서 가상의 공범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그러니까 전현주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공범으로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 정신과 전문의가 증언을 한 거죠. 결국 전현주 역시 남편 등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생각에서 성폭행범 위협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술서에 검찰에 검거되기 전 부모가 자신에게 다섯 번이나 자살을 권유했다고 썼어요. 부모는 네가 속지 않은 길은 자살뿐이며 우리도 곧 따라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며 약국에서 살충제까지 구입을 해줬다고 합니다. 부모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무튼 전현주는 경찰에 체포되고 약 한 달 뒤인 1997년 10월 15일 딸을 출생합니다. 아까 만삭의 임산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딸을 낳은 거죠. 다른 집 딸을 납치해서 살해한 전현주가 딸을 낳았다는 점이 저는 왠지 섬뜩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보통 범죄자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 한 달가량 형 집행을 정지시켜 주는데 전현주의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인 공분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에 2주 동안만 형 집행 정지를 받았고요. 출산한 딸은 남편 최 씨가 데려가서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전현주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전현주가 처음에는 나리양을 살해하려 했던 게 아니었는데 6회 이후에 범행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전현주가 초범인 점, 구금기간 중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해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까?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봐 살인을 했으면 이건 형량을 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범행을 했어. 근데 이 범행이 들킬 것 같으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이게 더 심각한 범죄가 아닐까요? 게다가 구금 중에 출산을 했다는 건 역시 자기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다른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더 잔인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출산했으니까 감형하자. 도무지 제 어떤 감정이나 가치관, 기준과는 너무 다른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한 생명을 잉태한 상태에서 자신의 허영과 가시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살해한 이 전현주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저는 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법감정 뭐 자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국민들의 법 감정, 이법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판결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